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야바 이놈은 도끼 한 자루만 꽉 잡고는 혼자서 그 20명이 건다들한테 달려들었었는데 이어 그 중에 칸창스 대가리와 1대1로 맞다이 해서 놈을 당장에서 즉사시켜버렸지만 이어 다른 놈들한테 이 무리매를 맞아서 기절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번 싸움에서 야바는 왼쪽 눈을 잃고 이 길쭉하게 칼자국 자리까지 남게 되어서 이제부터는 외눈박이 도끼쟁이로 불리우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에 잡혔었고 이대로라면 무조건 총살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겠는데 그러면 이때 웬난 쪽은 어떠했을까요? 웬난 등등 8명은 야바가 사라진 걸 눈치채고 룸사롱으로 다시 돌아와 보니 네, 이 경찰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야야 멈춰서라.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도 발각된다. 류수왕아, 네가 뜨개질을 배우는 왕 누님한테 전화해서 좀 알아봐라야.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지 말이다. 야바가 지금 잡힌 건지 아니면 도망을 쳤는지 말이다. 웬나 일당은 룸사롱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이 차량 등도 다 끄고는 조용하게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때 야바는 어디에 있는 거였을까요? 사실 이놈은 웬나 일당이 오기 전에 이미 부근에 가까운 진료소로 옮겨졌었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과 발에는 이 수시와 족쇄가 꽉 잠겨져 있었으며 정신을 차리자마자 이 경찰 수사에 들어가는데 어이 너희놈 너 담대도 크다. 어? 감히 경찰들이 다녀간 자리에 다시 덮쳐서 사람 모가지를 베어버려? 이만하면 이거 뭐 거의 미친놈이 아이가 이거. 너 이름이 뭔데? 어? 똑똑히 말해라. 이 일은 아주 엄중하다. 그러자 아바아바 또 그놈이 아바를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참. 그러자 경찰들은 답답해 나는데 너 벙어리냐? 그러면 이 종이에다 써봐라. 경찰이 종이와 볼펜을 야바 앞에 갖다 줬지만 이놈은 계속해서 아바아바만 계속하는 거였답니다. 뭐하니 이 글자를 모른다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야바 이놈은 글자를 쓸 줄 아는 놈인데 지금 고의로 이 모르는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경찰들은 야바를 어찌할 수가 없었고 또한 상처까지 크게 입었으니 이 몸이 회복부터 먼저 자라게 놔둬야겠죠. 이 야바와 대화를 하려면 이 무조건 수화를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경찰 측에는 이러한 수화 전문가가 있긴 하지만 멀리서 모셔와야 하니 이 시간이 좀 더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야바는 일단 아무런 신문도 없이 이 병원에서 치료나 잘 받고 있었는데 이어 바로 이튿날 류수왕은 난강구역 경찰국장 서광한테 전화를 넣어서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어제 룸사롱에 갔는데 닭대가리가 맘에 안 들어서 8명을 찍어놓고 도망을 갔다? 근데 너희네 그 중에 한 놈이 사라졌다 이게야. 야 이놈들아 룸사롱이 놀러갈 때는 내한테 전화 안 하고 에? 일이 터지니까 내한테 전화질이야? 내도 에? 내도 룸사롱을 좋아한다 이놈아. 내도 룸 안에서 이 단체 철석을 즐길 수 있다 이놈아. 그러다 류수왕은 아주 난처해하면서 나중에 꼭 모시겠다고 하는데 에이 알았다 이단현이라 그랬지. 내 그쪽에 뭐 전화 한 통 넣어보지 뭐. 이어 한참을 지나자 삐리리 서국장한테서 다시 전화오는 거였었는데 네 서국장님 우리 야바가 도대체 어떻게 됐답니까? 설마 이 경찰에 잡힌 거 아니죠? 그러자 전화 저쪽에서는 한참 동안 이 개고 소고 욕지거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류수왕 너희놈! 곱다 해주니까 이제 나를 갖고 장난쳐? 이게 어디 단순한 한 차례 무리 싸움이야 이놈아. 그래 니놈들이 8명을 쓸어 눕히고 도망친 것까지 맞다. 근데 그 아바아바 하는 놈이 혼자서 도끼를 잡고 글쎄 그 20명의 놈들한테 다시 쳐들어갔다지 뭐니? 어? 그 놈이 뭐 상산조사룡이야 이놈아? 아니 그 아바아바 하는 게 그게 미친놈이 아이가 그거. 그러자 류수왕은 아이쿠 하고 이 뒷목을 잡는데 그래서요 국장님 우리 조자룡 아니 우리 야바가 놈들한테 크게 당했습니까? 아니면 혹시 죽었나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은 이러하겠는데 혼자서 그 20명이 건다들한테 달려들었으니 뼈라도 추릴 수 있겠습니까? 에휴 그런데 말이다 류수왕아 그 야바라는 놈이 글쎄 그 상대방이 행동대사 모가지를 따서 즉사시켜버렸단다. 이거는 이거 웬만큼 엄중한 일이 아니다. 근데 만약 그 아바아바가 죽으면 이 덮어버리기도 쉽겠는데 그 놈이 또 멀쩡하게 살아있다네?
너 이놈, 너 때문에 내가 금방 얼마나 난처했는지 니 아니? 그 야바가 맨날 아바아바만 해서 아직 사건 수사에 들어도 못 갔는데 다른 구역의 경찰국장이 먼저 전화해서 물어본다? 그럼 그쪽의 경찰관 놈들이 나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겠니? 어? 이 서국장은 제대로 노발대발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데 잘못 걸렸다가 그 똥물이 잘못 튀기라도 하면 이 경찰국장 옷을 벗어야 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수화 전문가가 이 병원으로 도착하여서 수사를 진행하였었지만 네, 이 야바는 모두 다 자기가 한 짓이라고 딱 잡아떼는 거였다고 합니다. 왼쪽 눈에 붕대를 둘둘 싸매고 아바아바아바 해대기 시작하는데 그 어떻게 물어봐도 웬나 일당을 불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는 저 후스 조직원이 기본 조건인데요. 죽으면 죽었지 이 절대로 조직을 배신하는 일은 못하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서국장은 계속해서 얘기를 늘어놓는데요. 류수왕아 너희네 잘 들어라. 무리 싸움? 오케이. 팔다리 잘라버리는 거?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을 죽이는 거는 성질이 다다. 그 야바가 뭐 아무리 의리가 있는 놈이라 할지라도 과연 얼마나 버틸 것 같니? 너희네들 다 불어버린 거는 그냥 시간 문제다. 그런 일찌감치 어디 멀리로 망명이나 가라 이놈들아. 비록 내와 이란형 경찰국장은 아주 친한 사이라 하지만 이 살인사건이란 건 그리 쉬운 게 아니다 이놈아. 네, 사실 이 말이 맞겠는데 만약에 보통 조직이 어떠라면 이 40회를 끝으로 도망이나 다니다가 뭐 잡혀서 총살받는 꼴을 면치 못하겠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그거는 류수왕이라는 이 비밀무기가 없는 조직이고 외나한테는 류수왕이 있는데 저기요 서국장님 우리 그래도 이렇게 쌓아둔 정이 이렇게도 두터운데 이 아우들을 그냥 이렇게 버릴 겁니까? 저한테 이 마지막으로 만나 뵙고 얘기를 올릴 기회를 주십시오 형님. 류수왕 이놈은 이미 그 난간 구역의 경찰들 이 매개인이 생활 속으로 아주 깊숙하게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하여 단칼에 이 류수왕을 잘라버리기란 쉽지만 않았다고 하는데 또한 외나 일당들이 잘못되면 이 난간 구역에 다른 건달 놈들이 장악하게 될 텐데 그럼 그때 가서 과연 지금만큼 얻어먹을 게 많겠는지도 모르겠는데 알았다. 두 시간 뒤에 서간의 사우나에서 보자. 여기서 말하는 서간의 사우나는 이 서관국장이 친여동생이 사장으로 있는 이 엄청 큰 규모의 사우나였다고 합니다. 서광이 친여동생이라면 또한 기차역 경찰서인 옌충민이 와이프겠는데 하여 이 여자는 웬난 조직한테는 더없이 중요한 중간인이겠는데 하여 이 사우나는 류수왕이 차려준 거고 맨날 화장품이고 가방이고 사다가 그 서광이 여동생한테 갖다 바쳤다고 합니다. 이어 이곳은 류수왕이 서관국장한테 이 뒷돈을 먹이고 또한 옌충민한테 이 뒷돈을 먹이는 장소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류수왕은 원래 겁쟁이 스타일인데 어떻게 되어 감히 이러한 때 경찰국 국장을 만날 생각을 다 하게 된 걸까요? 네, 사실은 말입니다. 중국에서 이러한 고층 관료들과 아무 얘기나 하든지 요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자세하게 뜯어서 깊게 알아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까 서관국장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었죠? 비록 내와 이란현 경찰서 국장이 매우 친하다. 하지만 이거는 살인사건이다 살인사건. 그 뜻은 뭐겠습니까? 그쪽의 경찰서 국장과 매우 친하니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살인사건이다 보니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 것 같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여 오랫동안 이러한 고층 관료들과 이 관계 처리를 잘해왔던 류수왕은 대뜸 그 의미를 알아채고 조용하게 만나자고 한 거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말귀를 못 알아쳐먹는 다른 놈이었더라면 이대로 그냥 다 끝나는 거죠. 이어 류수왕은 이 조직원들과 이리 자초지종을 한번 쭉 다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야바가 이거 사람을 죽였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을 죽인 거는 보통 사건이 아닌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자 곁에서 왜 나니 이 확실한 태도로 한마디 하는데 어떡하다니 어? 무조건 구해내야지. 야바는 우리네 형제다. 돈을 얼마나 퍼붓든지 대가를 얼마나 치르든지 무조건 구해내야 된다 알았니? 이 얘기를 듣자 곁에서 당리창은 오. 그 외난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에까지만 해도 당리창은 그냥 돈이나 많이 버니까 이 외난을 따라다닌 거지. 그럼 뭐 별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외난아 외난아 하고 이름을 불러댔다고 합니다. 피경 외난이 나이도 어디고 이 자신이 조카뻘인데 그걸 대가리로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요번에 이 야바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이 당리창은 그 외난을 제대로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 뒤부터는 난거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이 야바를 대체 어떻게 구해내죠? 류수왕은 또 중화담배 보루 안에다가 이 100위엔짜리를 꽉꽉 채워서 서국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서국장님 저 급히 오느라고 이 뭘 준비한 게 없습니다. 여기 중화담배
담배 세보로 먼저 받아주세요. 서국장의 중화담배 척 들어보더니 대충 이 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짐작하는데, 류수왕아, 너희는 자꾸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다니면 내가 아니라 전체 흥룡강성 경찰국장도 니네 뒤를 못 봐준다. 그러자 류수왕은 또 헤헤거리면서 비위를 맞춰주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희를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은 이 서국장님 뿐이죠. 저희는 항상 서국장님을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믿고 있습니다. 요놈 요 주둥아리 하고는, 요번에 너희네 이름 말이다, 이란형 경찰국장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공작할 수 있네라. 까짓건 내 그놈한테 빚을 한번 지는 셈 치면 되거든. 근데 그 죽은 딸의 사장 리회룽이란 놈이 그놈이 문제다. 그놈이 지금 할빈시 경찰국 쪽에까지 올라가서 이 요번 사건을 들먹이고 있거든. 이 리회룽이란 놈은 말이다, 돈도 있을 만큼 있는 놈이라서 이 놈은 아마도 이 돈도 안 먹힐 거란 말이지. 또한 죽은 딸이란 놈과는 이 정이 매우 깊은 관계 같은데 너희네를 지금 무조건 잡아쳐 넣겠다고 막 나대고 있어. 그러다 류수왕은 이 대가리를 쓱쓱 긁으면서 묻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어르신? 그러자 이 똑똑한 류수왕이 왜 이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 리회룽이란 놈이 입을 틀어막아야 돼. 만약에 너네가 그거 할 수 있다면 나머지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해주마. 그렇게 류수왕은 이 해결책을 가지고 웬란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실 이놈들은 지금 기차역 아지트를 경찰들이 습격할까봐 이 밖에 나와서 비상 아지트에 뭉쳐있는데요. 이어 류수왕이 서국장을 만나 얘기를 쭉 하게 되자 곁에서 짱쥔이 툴툴 거리는데, 뭐요? 5만 위엔이나 처먹고 고작 그 몇 마디 말만 해준다니? 아니 그놈들이 뭐 경찰이야? 날강도들이야? 사실 이 짱쥔은 돈을 모아서 야바를 구한다고 했을 때부터 의견이 아주 많았었다고 합니다. 워낙에 속이 좁아터진 놈이었었으니 오죽하겠나요? 자, 다들 돈을 모으자. 30만 위엔을 만들어서 우리 야바를 구하자. 에? 뭐? 30만 위엔? 네, 이 30만 위엔이 뭐 동네 집 강아지 이름이냐고요. 짱주인은 입을 삐죽삐죽거리면서 의견이 많았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 대가리 말인데 따라야겠죠. 이어 다들 돈을 모아서 30만 위엔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전해주죠? 웬만한 일당들은 놈들을 깠으니 이놈들이 찾아가면 오히려 이 사태가 더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럽시다. 요 주둥아리를 놀리는 거는 아무래도 내가 나서야죠. 그냥 뭐 제가 갈게요. 곁에서 류수왕이 척 나서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잠깐만 지금 뭐라니? 류수왕이 너가 간다고? 웃기지 말라. 장난이라도 그러한 장난 치지 말라. 류수왕이 간다고 하니까 이 곁에서 짱쥔이 급급히 막아 나서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류수왕은 아주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내가 나서겠다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몰라서 묻니? 너가 갔다가 리회룽이란 놈이 갑자기 욱해서 너를 경찰서에 넘겨버린다면 어떡할 건데? 네 놈은 이 단 5분도 못 버티고 이 우리를 다 불게 될 거다. 아마 다짜고짜 이 비상아지트 위치까지 다 불걸? 물러 터져가지고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도 내 안심을 하는데 니놈은 안 돼! 네, 사실 짱쥔이 걱정도 도리가 없는 거 아닌데, 저번에 이놈이 왕구의 핑한테 잡혔을 때도 손 좀 봐주니까 모두 다 불렀었는데 경찰들이 신문을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러한 전과까지 있는 놈이었으니 입이 부족하게 나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류수왕은 안 되겠는데, 그렇게 다들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고 이 마땅한 인물이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말입니다. 실례합니다. 다들 이 찬물이 식었죠? 여기 뜨거운 물들을 추가해 드릴게요. 리핑이 들어와서 이 찬물들을 따라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왜 나는 이 무릎을 탁 치는데요. 그래,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었지? 야들아, 우리한테 그러한 인물이 하나 있잖아. 요번 싸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에? 또한 흑사회 건달 바닥에서 이 멘즈도 일정하게 서는 놈 말이야. 응? 그러자 다들 어리둥절해 하는데, 네, 그것은 바로 웬난이 장인 어른이자 리핑이 부친이 리쥔이었다고 합니다. 이어 웬난은 다짜고짜 30만 위엔이 현금을 꿍겨가지고 리쥔한테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아버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에? 아버지! 그러자 리쥔은 이 기겁을 하는데, 아이쿠야, 야, 그 아버지 소리 좀 그만해라, 야. 닭살도 다 죽겠다, 야. 그 뭔데? 사실 이거는 그들이 세 번째 만남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죽이겠다고 싸우다가 두 번째 만나는 거는 결혼식이었었고요. 이후 웬난이 일이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뭐라고?
이 술을 먹고 시비가 붙어서 싸웠는데 사람을 죽였다고? 리쥐는 자기도 모르게 이 등골이 오싹해놨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독한 놈들이 이 현대사회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다시는 겁도 없이 이러한 무시무시한 놈들과 전에 한바탕 싸웠다니요. 그나마 장인 어른으로 되었으니 다행이지 아니면 그때 자신도 위험했겠구나 하고 생각되는데 근데 내가 거기서 뭘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러자 왜 나는 아버지 우리가 30만 위엔이 합의금을 준비했는데 이거 건네주고 이 얘기를 잘해줄 마땅한 인물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함 다녀오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러자 말입니다. 리준이 펄쩍펄쩍 뛰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지금? 그러니까 너네가 놈이 부하 놈을 죽였는데 놈들한테 합의금을 전달해줄 사람이 없다 이게니? 너희놈! 너네 애비도 있잖니? 너네 애비 왕년에 초스 밑에서 놀았던 주먹이라며. 그럼 그 쪼대 화를 보내면 되지. 왜 나를 보내려는 건데? 제 친애비는 다치면 아까우니까 내 애를 보내려는 거야? 그러면 내는 이게 뭐가 되냐? 내는 이 후대비냐 이놈아? 네, 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자 왜 나는 아닙니다 아버지 저희 아버지 쪼댄파는 이제 안 됩니다 지금은 맨날 도박에만 빠져 있는데 이 강호에서 맨즈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난간 구역에서 맨즈가 쓰인 사람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리주인 어르신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드린 건데 불편하면 뭐 관두세요 제가 그냥 직접 가죠 뭐 네 하지만 말입니다 이 딸을 가진 부모 마음이란 게 어디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천생적수인 웬나는 미워도 이놈한테 시집간 딸 리핑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웬나 이놈이 찾아갔다가 리회일롱 그놈이 정말로 경찰에 쳐넣으면 어떡하냐고요 요 이쁘디 이쁜 친딸을 과부로 만들 일이 있겠습니까 알았다 이놈아 내가 가마 대신 내 딸한테 더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좀 죽이지 말고 이놈아. 사람을 죽이면 이 중국이란 나라에서는 언젠가는 무조건 총살이다 이 말이다. 알았냐? 그렇게 왜 나는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고는 물러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리회룽이란 놈은 과연 리준한테 맨즈를 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